컴투스는 돈이 있으니까 야, 여기서 저점을 깨지. 자, 이때가 어때요? 지수가 안 좋으니까 저점을 깨고 내려와야지. 좋은 회사인데도, 그죠? 이 자리 저점을 안 깨고 들어올리지. V자 방식을 쓰지. 얘는 돈이 있어서 V자 쓴 거야, 여기서. 응? 이 자리에서 들어올린 건, 자, 신호에서 V자로 그냥 들어올렸잖아. 이 컴투스가 돈이 많아야만 해. 여러분들 돈 많은 거 여러분들 다 알죠. 그죠? 그럼 지금부터는 여기서, 돈이 많아서 한번 실적이 나 잘 나온다는, 투로에서, 그 다음에, 게임이 뭐, 시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한번 퉁치고 갔어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할까? 자, 단기적인 상승만 보였어. 여기서는 좀 올렸고요. 왜냐? 조금 보고 올렸으니까 높이를 못 갔겠지. 그치? 과거만큼은 높이를 올렸었나? 못 올렸지. 이때만큼의 높이는 못 올렸어. 여기서 얘가 올린 만큼은 못 올렸어. 퍼센트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는 어떻게 할까? 박스를 만들까? V자를 만들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보시게. 컴투스는 박스를 그렸다가 갈까? 그냥 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그렇지. 박스를 가겠지. 왜? 실적이 안 좋잖아. 영업이 당기순이 적자 났잖아. 22년도에. 그죠? 그러면 흑자가 나와도 얘가 갈까? 안 가겠지. 매집을 하고 흑자가 나와도 매집을 때리겠지. 어차피 박스 모습을 이제 그리기 시작을 했어 얘가. 그럼 박스를 계속 만들겠지. 시간 걸려요. 하지만 장시간 싸우시면은 18만원이요? 18만원이면요 올해부터는 실적이 좀 좋아질 거예요. 얘가 21선만 우상향 틀면은 매수, 추가 매수였어요. 아셨죠? 21선만 우상향 틀어. 그럼 추가 매수. 또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와. 21선 또 내려와. 여기서 뭐 21선 3바닥 4바닥을 또 만들 수 있겠죠. 장시간에서 매집을 해야 되니까. 여기 물려있는 애들 다 뺏어야 되니까 시간 많이 걸리겠죠.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반복을 하겠죠. 18만원에서 번전 차지려면 이 밑에서 5만원 6만원대에서 오면은 그냥 모아요. 더 사. 그런 다음에 단가가 한 18만원이니까 약 뭐 한 9만원 10만원 정도 되면은 번전은 편한 여기까지는 가요. 이 자리 11만원 12만원대 1차적으로 여기는 가겠죠. 이 자리 9만원대는 무조건 가겠죠. 9만원에서 여기까지는 가니까 11만원에서 12만원 때 만들어 놓고 저 자리 오면은 단가를 거기에 맞춰놓고 저 자리 오면은 11만원 12만원 오면 그때 물어봐 주세요. 저길 뚫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봐줄 테니까. 알았죠? 자, 21선 지금 꺾이니까 우상향 틀면은 더 사고 운 좋게 우상향 틀면서 가면은 단가 낮춘 데서 가면은 일단 12만원까지는 잘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만원에서 체크 한번 하자고요. 그렇게 해요. 자, 18만원에 샀다면은 이건 본인이 단타하려고 급하게 먹으려고 무한님이 아예 쳐보고 그냥 욕심만 많아갖고 들어가서 물린 거고. 93,000원이에요 현재. 93,000원 번전 와요. 평당가 전재산 다 집어넣었으면 와요. 무한님 오니까 매집을 하기 위해서도 93,000원까지는 올라가요. 아셨죠? 그러니까 중량기로 싸우세요. 절대 손해 안 보니까 93,000원까지는 가요. 번전은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시간적인 거는 기다리세요. 무한님.